한국에 나오니까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아도 좋겠다 싶더라고요. 애들이 저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뭐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. 죄송합니다. 정말 제 마음은 아마도 신자 씨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인연은 아닌가 보죠.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오겠습니다.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? 앞으로 이틀 뿐이에요. 그것도 퇴근은 내일 하루고요. 내일 봐요. 조심해서 가요. 네, 코앞이긴 하지만요. 영민 씨 집에서부터 뒤따라왔어요.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너무 무시하네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민 씨 근처에서 얼씬거리지 말아줄래요? 우리 영민 씨하고 나 다시 시작할 거예요.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 내가 시켜요. 가요 아저씨. 여보세요? 잘 들어갔어요? 네, 잘 들어왔어요. 고마워요. 운전도 능숙하지 못한데 애썼어요. 알아주셔서 고마워요. 잘 자요. 네. 앉아있어? 그냥요. 네가 이모를 기다리진 않았을 테고. 생각할 게 있어서 좀 앉아있었어요. 나도 생각할 게 좀 있는데 생각할 거 있는 사람끼리 우리 포장마차 갈까? 우리 미수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게 될 줄이야. 미수야, 사랑한다. 저도요. 미수야, 너 생각할 게 있다고 그랬지? 너 아까 그랬잖아.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. 뭔데? 이모한테 얘기해봐. 제 일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 일이에요. 다른 사람 누구? 한 실장님이요. 한 실장? 영옥 언니 조카? 그 사람 일이야? 네. 파혼했던 전 약혼자가 다시 재결합 원하는데